뭐지? 반짝반짝을 다음으로 나왔던 게 우리가 했던 게 반짝반짝 OST? 빛나는 OST. 그거 보니까 순위권에 높이 있더라고요. 많이 듣나 보네. 사람들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피디님 들어보셨어요? 그럼 모르셔. 아니 그걸 모르세요? 그 반짝반짝 빛나는 애 있는 반짝반짝 반짝반짝을 그 모르세요? 그 뭐냐? 옛날에도 핑크 선배님이 리메이크 하신 거 너의 마음을 전하면 그 저희가 불렀거든요 이번에. 많이 듣는구나. 우리가 진짜 벌써 앨범 세 장이나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아 사랑받는구나라는 거 우리 이번에 많이 느끼잖아. 그치. 우리 짱이다. 인기 많아진 건 솔직히 좀 좋은데 뭐라고 하지? 좀 너무 밥 식혜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옛날보다 훨씬 많지. 힘들지. 근데 이럴수록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일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했던 그런 아름다운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다. 맞아. 그렇지. 언니가 홍대에서 노래 부르고 그랬을 때 그때부터 연예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 난 그때 진짜 너무 가수가 되고 싶었어. 대학생이 된 나는 보컬 동아리에 들어갔어. 그리고 곧 내 생애 최초의 공연을 앞두게 되었지. 솔직히 처음이라 너무 떨렸어. 그런데 말이야, 노래를 시작하고 어느 순간 느꼈지. 내 심장이 관중들의 박수와 함께 호흡하고 있었어. 쿵, 쾅, 쿵, 쾅. 아주 생동감 있게 말이야. 그냥 노래하는 게 좋아서 연습해서 무대에 섰는데 무대에 서서 제가 노래하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앉아계시는 모든 관객분이 저랑 눈을 마주쳐주시고 교감해주시고 그 순간 너무 짜릿하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벅차고 지금 생각해도 그때 막 그 심장 떨림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때 딱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이거다. 내 거야. 이렇게. 그런데 곧 너무 큰 벽에 부딪히고 말았어.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하셨거든. 나는 고민했지만 큰 결심을 했어. 가수가 되기 위해 서울로 가기로 결심한 거야. 꼭 훌륭한 가수가 되어서 다시 돌아올 자신이 있었거든. 엄마, 아빠, 죄송해요. 도저히 가수의 꿈은 버릴 수가 없어요. 제 걱정은 하지 말고 몸 건강히 계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철이 없기도 하고 어쩌면 어른들의 시선에서는 참 당돌하다 싶기도 한데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늦었지만 더욱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무 연고지도 없이 서울로 무작정 상경한 나는 생활비와 보컬학원 비용을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낸 거야. 혼자서 홍대에서 노래하면서 지내다가 운이 좋아서 지금 여기에 오게 됐는데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한 분도 너무 많고 어쨌든 지금은 걸스데이가 됐고 가수가 됐으니까 네, 좋아요. 아, 언니 데뷔
데뷔하기 전에 알바 진짜 많이 해봤구나. 저도 알바 딱 하나 해본 적 있는데요. 뭐 해봤는데? 저는 손톱 네일 모델 알바 한번 해봤어요. 어, 우와. 그거 되게 쉬운 알바인데 전 그것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대단하다. 어쩐지 손톱 예쁘다. 나는 알바 같은 거 한 번도 못 해봤어. 내가 할 기회가 없었어.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아, 정말 큰 일하고 있죠. 나는 고깃집에서 3이라도 안 했지. 어울린다! 고기 좋아해서 고깃집 갔어. 고깃집 가서 3일 일했는데 아줌마가 너무 어리다고 잘랐어요. 아 근데 지혜 언니는 원래부터 무용 했었잖아요. 그렇지. 무용 했다가 어떻게 하다가 가수 이렇게 꿈꾼 거예요? 그러게. 나도 엄청 많은 일이 있었어. 난 서태지 오빠의 완전 팬이었어. 서태지 오빠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사랑받는 연예인이 되었으면 하고 가수의 꿈을 키웠지. 그런데 역시나 엄마는 말도 안 된다며 입도 뻥끗 못하게 하셨어. 그런데도 나는 꿈을 접을 수가 없어서 엄마 몰래 댄스 경연 대회에 출전하고 그랬지. 당연히 댄스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어. 나의 전성시대였지. 노래를 듣거나 음악을 들으면 춤을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해서 저절로 몸이 춤을 추게 됐고 그리고 피나는 노력도 있었기 때문에 4등을 하지 않았나. 그 대회에서 우연히 만난 오빠가 정말 저의 동경의 대상이 돼서 그 오빠 만큼 춤을 추고 싶었어요. 그때 마음 같았으면 부모님의 반대를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맨날 고민을 했었죠. 엄마의 완고한 생각은 꺾지 못했어. 결국 타협점으로 무용과를 선택해서 춤과의 인연을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거야. 어? 그때! 아까 제가 말한 그분 있잖아요. 대회에서 같이 상 똑같은 상 받고 제가 춤 되게 동경하면서 그 오빠를 만나게 된 거예요. 우연히 한번 와서 오디션 보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야 좋죠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게 걸스데이를 만드는 회사였던 거예요. 저를 인생을 바꿔주신 분을 만났죠. 또 진짜 지혜가 춤을 좋아하긴 좋아하는구나. 맞아요. 엄청 좋아했죠. 언니 얼마나 연습했길래 그 어린 나이에 상을 탔어요? 그때는 뭐 정해져서 춤을 연습했다기보다 그냥 마냥 하루 종일? 좋았죠? 네 좋았어. 그냥 막 춤추고 학교 갔다 와서 맞아, 춤추고 맞아. 이런 게 기분이 맞아. 너무 좋아가지고 멋있다. 그게 잊을 수 없는 게 무대에 서면 또 그 느낌을 잊지 못해. 맞아. 우리도 그렇잖아. 무대 올라서고 나면 그 느낌이 너무 잊을 수 없잖아. 맞아. 엄청 짜릿짜릿. 근데 상 받은 것도 그런데 우리 그때 예전에 안무 선생님을 길에서 우연히 만난 게 진짜 아, 진짜 신기해. 진짜 신기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운명이라니까요, 그게. 맞아. 대박이다. 놀랬어, 나도. 근데 우리 유라는 내가 뭐지 어디든지 나가면 이러잖아. 우리 유라는요 유라 동네에서 유라가 제일 예뻐서 데려왔어요. 내가 맞아. 근데 지금도 유라가 예쁘다고 다들 너무 좋아하잖아. 왜 유라는 왜 무슨 사연이 다른 사연이 있는 거야? 어 저는요 제가 어떻게 하게 됐냐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연예인이 되고 싶었단 말이야. 엄마, 저 가수 되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은 무남 동료 외동딸인 나한테
기대하는 바가 엄청 많았거든. 근데 엄마는 의외로 나의 뜻을 헤아려 주더라고. 아마도 그러나 말겠지 싶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한 9군데 정도 다녔었는데요. 그 중에 막 수학학원, 미술학원, 뭐 한자응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그래도 가장 소질이 있었던 게 미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술을 한 3, 4년 동안 엄청 열심히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연기랑 가수의 꿈이 엄청 크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미술을 하다가 너무 연예인 꿈을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느 날 갑자기 미술을 하다 갑자기 엄마 난 연예인을 해야겠다. 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연예인을 하게 해달라고 엄마한테 간절히 얘기했었어요. 그렇게 용기 내서 오디션 도전했단 말이야? 근데 준비가 전혀 안 됐는지 계속 떨어지더라고. 저는 일단 처음에 여러 번 오디션을 봤을 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춤, 노래 학원을 다니자. 그래서 춤 학원을 다녔는데 세상에 나를 알릴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제가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죠. 근데 나는 고민 끝에 진짜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어. 바로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나 홍보할 수 있게 미니홈피에 내 사진을 올리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역시 나의 아이디어는 적중했어. 그분과도 미니홈피를 통해서 만나게 됐으니까. 근데 나의 꿈을 이루는데 그분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의 길을 가고 있는 게 난 진짜 너무 행복해. 그땐 하루를 48시간처럼 살았어. 나에게도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 이미 난 중학교 3년 동안 댄스 동아리에 몸담고 있어서 나의 숨겨진 춤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지.